좋아요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한국갑니다. 기념으로 유료 좌석 3,000행자리도 사봤고요.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. 왠지 오래된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임. 날이 좋아서 도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우리 집도 보이고 회사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. 이러겠습니다. 비행기 엔진음조차 흥겹습니다. 대략 십몇 년 만에 후배들을 만나기로 해서인지 설레이고 싶지 않았는데 더 설레이고 있습니다. 오래 살긴 했나봐요. 대략 동네 이름이 이렇게 위에서 봐도 매칭이 되네요. 거긴 뭐 인생의 절반을 살았으니. 주는 밥 먹고 나니까 벌써 한국입니다. 한국. 도대체 어디길래 골프장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나저나 골프장이 많긴 합니다. 금방이네요. 벌써 수도권. 아파트만 봐도 서울입니다. 자, 도착했고요. 한국은 돼지고기죠. 최대포 이 음식이죠. 갈매기살입니다. 학생 때는 비싸서 몇 번 많이 못 먹었지만 그러니 오늘은 맘 놓고 먹어보려고 합니다. 딸아이는 한국 생활 1년 반 만에 회오리 전문가가 됐군요. 많은 손동작에 주저함이 없습니다. 잘 배웠다. 동남아 맥주인 줄 알았어요. 원샷 사이즈가 딱 좋긴 한데 요런 디테일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런 잔 기술은 매우 좋습니다.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. 달지 않고 마늘의 점잖은과 갈매기의 쫄깃한 식감, 강한 육즙. 이거 뭐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. 금방 만석이 돼요. 정말 사람들 많아요. 한국은 쌈입니다.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? 한 명씩 도착. 최소 10년만. 저는 산타고 서포터즈입니다. 그렇지. 한 잔. 현태기. 산타고 구독 좋아요. 내가 애가 몇이라고? 4입니다. 네. 야, 애국자다. 진정한 애국자. 와. 1차 내놓은 거야? 1차 내놓은 거야? 뭐야? 아, 멋지다. 1차 주시다. 오케이. 한 PD 어디서 했어? 강남 무슨 병원에서 했어? 즐거운 밤입니다. 계속되는 2차 맥주집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습니다. 히비키 한 병 제가 협찬했고요. 더 좋은 술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왔으니 그 다음 날입니다. 갑자기 번개 쳤고요. 마당동 근처에서 갈비살 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의 코드명은 소나무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. 여기 있다. 딱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고요. 소나무 퀄리티 미쳤고요. 바로 옆에 소고기를 썰어주는 클라스. 메뉴는 딱 하나뿐입니다. 한우 갈비살. 일본에서도 A5 랭크 와규 많이 먹어봤지만 한우는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와규처럼 한두 점 먹고 물려야 되는데 옆에서 말리지 않으면 아마 혼자서 10인분도 먹었을 거예요. 건배.
우리 무슨 얘기했더라? 고기 맛만 기억납니다. 아 미안하다. 한국은 한우입니다. 미안하니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소금만 살짝 찍어 먹겠습니다. 이거면 충분합니다. 왜 빵꾸가 났나? 먹어도 내가 안 부르네요. 새꾸란 맘 펼쳐내. 비싼 건지 아닌지 감이 없네요. 서비스 선지하지 않고 밥 안고기 말아서 안주로. 선지가 얼마나 신선한지 두부인 줄 알았습니다. 선 좀 많이 넘은 맛이었고요. 한국은 국밥입니다. 금방 꽉 찼고요. 안녕하세요.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오케이. 야, 맛있다.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? 아, 진짜 뜨거워. 이건 오바가 아니고. 하이볼 따위. 감히 한국은 소주입니다. 우리가 갈비 한 착 다 먹은 것 같아요. 쿠팡에서 내가 저거 사왔어. 저 25만원이야. 25만원이야? 아마존에서는 안 팔더나? 아마존 안 팔아요. 한국만. 쿠팡에만. 한국만 팔 수 있는 딱. 이 차는 대학교 앞에서 옛날 기분 느끼며 정겨운 먹자골목. 한국은 치킨이죠.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니 이곳은 마치 유럽 같습니다. 야, 그런 거 하지 마. 잘려. 편집 대상이야. 자연스러워. 형, 좋아요. 구독. 감사합니다. 줄때 있구만. 자, 형님들 오늘도 한잔 하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타코 할게요. 타코. 아니고 자기잖아 그냥. 타코 토리요. 한국은 스크린지요. 이 스크린 고수들. 아, 잘 친다. 250야드. 250야드. 소리 같아.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. 와, 빠빠! 아싸! 야, 쌍둥이. 굿샷!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? 스크린도 좀 칩니다. 스크린 저거만 하면 나한테 안 될 건데. 부활할 해보고 한번 쳐봤는데 어깨만 아프더라고. 샤. 샤. 한국은 국밥이죠. 좋아. 아, 참을 수 있는데요. 아, 곰탕은 생각 많이 나네요. 다음에도 또 반드시 먹겠습니다. 국밥은 또 드링킹 해야 맛이죠. 이제 꿈에서 깰 시간입니다. 63 빌딩을 지나치면 날 데려갈 공항이 나옵니다. 많이 아쉽다. 언제 또 오려나. 잘 있어라 한국. 사랑한다.
꼭 보시는 게 잡아 놔둬 봐. 네. 생신 축하드립니다. 이거죠? 짬뽕 탕수육